호렙산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앞으로 얼마 남지 아니하는 나머지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상계한 부천, 분당, 일산, 수도원 여러 곳에서 같이 드리는 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66장을 보겠습니다.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변하다. 542장입니다. 첫 줄만 올면 타세요. 두 줄 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줄만 타세요. 아뜨와 나의
해서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을 아름답게 수리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달려온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녀들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예기치 못했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소원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근 40일 동안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남은 시간 이 호렙산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다하실 줄로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병만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으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막힌 담이 흐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꼬인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살림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 문제도 아실 줄 믿습니다. 재물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이 번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니 많지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운하니 많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되지 아니하는 이 나머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시간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도 보여 주시옵시고 환상도 보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은사가 불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사모하던 권능의 능력과 부활의 기적의 능력과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구하는 당신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구약 사무엘상 9절로부터 18절까지 사무엘상 9절로 사무엘상 1장 9절로 1장 9절로 용서하세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408면에 있는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내에서 거하신 뒤에 제목을 한나의 응답받는 기도라. 한나의 응답받은 기도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에 조금 지나서는 장수들이 칼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첫째 왕이 사울이 되고 다윗이 되고 사무엘이 솔로몬이 되고 여로보암과 두 왕이 갈라져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왕을 세우기 전에 마지막 사사요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기사가 여러 곳에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100세에 낳지요.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것도 기도하다가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삼손을 낳을 때도 기도해서 낳았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예언자인 사무엘을 낳을 때도 아기가 없어서 이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던지 술에 취한 것과 같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쇠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옛날에도 이 자식이 없으면은 성녀라고 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수모를 당한 일이 많이 있어서 한나는 분인 나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수모를 받으니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미국 사람들 보게 되면 샘 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샘. 간략하게 샘이란 말은 사무엘이라는 말입니다. 뭐 댄, 다니엘이라는 말이고 존, 피터 그렇게 다 이름을 붙이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유명한 아들인데 훌륭한 자식의 배후에는 어머님의 기도가 꼭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기도도 있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무서워요. 어머님의 기도가 무서워요.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배후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보아도 알 수 있고 기독교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서운한 대로 성전에 바쳐서 이 제사장을 돕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자식이 졌지만은 제사장직을 계승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지요. 또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의자에 걸쳐 앉았다가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 반면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탄생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읽게 됩니다. 첫째로 한나는 몇 가지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 드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를 주고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기도했다. 이 한나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그저 바자마 바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 기도실이 있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기도에 골방이 있어서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도하는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 성전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하루 세 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앉은 배를 고쳤습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 일찍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 가장 훌륭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 호렙산 기도회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 호렙산 기도회만 끝나고 성전에 올라오는 발걸음이 뜸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저녁에도 교회 나와야 되고요. 또 새벽 기도회 나와야 되고요. 특별히 요 근처에 있는, 걸어서 오신 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성전이 가까이 있는데 저녁 예배에 빠지거나 새벽 기도회에 빠지는 것은 이 여호와의 전에 오고 가는 발걸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응답이 빠르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저 저녁 예배를 좀 일찍 보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저는 생각에 이 근처에 있는 교인들이 이 교회 빈자를 채워주셔야 돼요. 딴 교회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저녁 예배 나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어저께 정성을 다해서 봉헌을 했습니다마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별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원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소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소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11절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사 아들을 주시니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위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소원의 기도입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그랬거든요.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간절히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식을 주시면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젖을 먹일 때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가 저 애굽에서 어머니가 유모로 모세를 키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가르치기 위해서 젖가슴에다가 히브리 지도를 그려가지고 젖을 먹으면서 말은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아이에게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늘 안고 있어 가르칠 때에 그 애국심이 생기고 히브리 족속의 민족적인 그런 정신이 생겨나게 된 것처럼, 어렸을 때에 소원을 해서 머리에 삭돌 되지 않겠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만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실 사람은 머리에 이렇게 삭돌을 대잖아요. 가위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보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쉐미가 안 나지만 쉐미 나는 것처럼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 삭돌을 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나실 사람이 있어요. 삼설도 나실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키워서 나중에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는데, 부모님이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머리에 삭돌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게 하거나, 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더러운 곳에, 추한 곳에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드는데, 어머니를 가진 어머니가 태교 때부터, 아기를 배 안에 가질 때부터 이 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약도 조심하고, 갈 때도 조심하고, 이 뱃속에 있는 어린이 아기가 뭐인가 좋지 못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배에 안고 다니면서 태교를 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머리에 삭돌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하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서원 기도를 드리니만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어머님의 기도하니만치 되어집니다. 어머님의 기도하니만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일천 제물을 바치고, 우리 교인 가운데 매 새벽마다 일천 제물을 바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저 울면서 그러는데, 그 따님이 잘 돼서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에 출가해서 자식을 낳아서 나온, 어떻게 아들이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한 그 정성을 다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이 성전에 남아서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아주 술에 취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아주 미친 사람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소름내서 입만 벌리면서, 그러니까 한나가 보니까 독주에 술 취한 것 같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한 것처럼 정신없이 기도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신없이 기도하지요. 간절하게. 그런데 이 한나가 술에 취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 엘리가 보고서, 술 취하지 마세요. 이 엘리도 볼 줄,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안에 기도한 건지 술 취한 건지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가 마지막 이 사무엘이 이 제사장직을 계승하리만치 엘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하지 마라, 아주 상당히 모독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여자를 가리켜서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날 이렇게 술주정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과 격동됨이 많음을 이만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방언, 우리 교인 중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많은데,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 거지 기도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원통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는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내 심정을 다 털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정을 다 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신. 마지막으로 응답의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는 기도.
여기 제사장 엘리가 얘기를 하기를 17절에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되 그만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렙산 기도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엘리가 약속해 주셨고 나중에 이 한나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 엘가나가 온 집과 더불어 함께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삼회를 다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돕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시는 사무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오고 가는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됩니다. 예? 여러분이 뭐 다른 데 가는 시간보다도 성전 오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전에 와서 한마디라도 기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그런 거로 요 근처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녁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도 엎드러지면 고달 때라 그러면 돼. 그래 성전을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또 심정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 기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픈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다가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기도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와서 엎드렸습니다. 저희의 심정으로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나야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식 위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옛날 어거스틴의 어머니 20여 년 동안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탕자를 성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거룩한 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빠르게 이 성전을 향해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성전에 들어올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이 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같이 정신없이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픈 질병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픈 상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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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을 그의 발목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대선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경쟁 가운데 싸우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살펴주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금송아지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잘못된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사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의 문화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가정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스크바 광림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스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가득가득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친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날마다 날마다 새 신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가득이 모이게 하시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지는 흘러넘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100명 이상씩 새 신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던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땀받지 못한 기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비록 이제 이번 기간 동안 응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얼마 후에 응답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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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주님이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님,